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청춘의 함께 혐의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비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멋진 톤으로 두 분께서 인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톤이 좀 아름답지 못해서 많이 부럽네요. 아유, 특히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 감사합니다. 약간 중저음이죠. 아, 예. 그죠? 일부러 깔았습니다. 아, 목소리가 아주 가을 남자가 됩니다. 되고 싶어서. 예. 가을 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목소리를 깔아보겠습니다. 깔아보겠습니다. 또 뭡니까? 갑자기였습니다. 예. 남파 되신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이게. 갑자기 북한 뭐 말이 살짝 섞이니까. 아, 일부러 북한 말한 건 아닙니다. 예. 친근하기도 하고 좀 그런. 친구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를 깔다 보니 이상해졌습니다. 또 아닌가. 네. 네, 이런 그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그 반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또 이렇다고 또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국번 없이 111, 111이었나요? 그, 네, 111. 111도 있고 112도 있고요. 111은 네. 국정원. 네. 115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학교 폭력이 학교. 아, 114는 아무 전화보다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네, 117이에요. 117이에요? 네. 아, 정정하겠습니다. 117이요? 117입니다. 아, 네. 보시는 분은 바로 신고해 주시죠. 119는 소방서. 예. 네.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제. 네. 이번 시간 하시고요. 이번 시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됐나. 네. 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사실 그 지금 국방 개혁 2.0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각 그 디테일한 건 모르시지만 제가 이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예. 그 여러 조사를 해 보면 포병대대급부터 굉장히 해체 또는 다른 부대의 그 예속 변경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상금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물론 그것이 8군단하고 합쳐지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보도에서 나왔던 2사단의 해체 네. 2사단이 해체되면서 2사단 예하에 있던 17연대, 31, 32연대들은 굉장히 그 한국군에서 차지하는 그 뭐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체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17연대 같은 경우는 12사단의 예하 연대로 예속 변경이 벌써 됐어요. 그리고 12사단에 있던 연대가 해체가 됐고요. 그 예비 연대가 해체가 됐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31연대도 21사단으로 갑니다. 32연대는 해체가 되지만 이렇게 2사단의 기본 예하 연대들은 계속 그 존속을 거의 합니다. 그렇죠. 포병 연대에 있는 대대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2사단 사단의 명칭이 그대로 이제 옮겨져 와서 소위 공정사단이라고도 불리고 사실 그렇죠. 공중 강습 사단이라고도 불리고 아직까지 개념 정립이 확실하게는 안 돼 있는 그 기동사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편성할 예정이고 그런 기동사단의 예하로는 지금 2 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201 특공여단과 203 특공여단을 예속 변경을 시키는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그런 사단에서 중요한 무기 체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물론 뭐 기동을 해야 되니까 뭐 헬기 확보가 또 가장 중요한 예,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무리 그 적지 한가운데 떨어지니까 그 개인 화기 수준이나 그 가벼운 공용 화기로는 무장으로 하는 걸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공정사단 내지 공수사단들이 운용하는 예. 기갑 장비들을 생각하게 됐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그 수뇌부가 내지는 관련 연구하는 분들이 좀 입에 오르내리는 예. 그런 장갑 차량이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의 BMD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디젤이라는 예. 이런 차량이 있죠. 독재비입니다. 독일어로. 아담스러운 장갑 차량이 있죠. 예, 이 비젤이라는 차량을 설명하자면은 말 그대로 정말 승용차 쉽게 해서 승용차 중에서도 소형차에 필적하는 정말 작은 차입니다. 네. 티코라고 볼까요? 티코보다는 좀 크지만 모닝 정도 크기입니다. 딱 모닝 정도입니다. 아니 이게 크기 이게 제원표를 보면은 무게가
3톤이 안 돼요. 네. 지금 장갑차가 3톤이 안 된다는, 요즘 사실 승용차도 뭐 1톤 넘고 2톤 가까이 되는 차들 흔한데, 이게 뭐 공중차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 시간에 네, 회기전개를 또 네, 전 시간에 네, 우리가 얘기했던 레드백 같은 경우 상당한 그, 40톤이죠. 예, 40톤 그렇죠. 내지 40톤을 살짝 넘고 네. 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면 레드백 적재함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비젤은 굉장히 그 독일에서 필요에 의해서 네. 개발이 시작됐고, 제가 알기로 70년대 중반 그때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그렇죠. 예. 사용한 지도 오래됐죠.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해서 실전 배치된 게 84년. 예, 맞습니다. 그 예. 이후 이제 계속 돼 오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규모가 축소돼 있는데. 그렇죠. 이 비젤에 대해서 왜 우리 지금 현 시점에 비젤을 관심을 둘까요? 아무래도 쉽게 얘기해서 그나마 우리가 가진 헬리콥터로 수송이 가능한 유일한 장갑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음흠. 치누크에 어체저체 우겨넣으면 두 대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그 독일군은 네. 독일군의 그 대형 헬기, 대형 수송 헬기는 CH-53이죠. 네. 그렇죠. CH-53 같으면 두 대를 여유 있게 싣고 갈 수 있는 여유 있고 맥시멈 세 대죠. 뭐 세 대까지 네. 조금 무리지만 두 대는 정말 여유 있게 가고. 세 대는 무리예요. 무리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기체에 두 대를 싣고 그렇죠. 아, 그다음에 매달아서. 네, 매달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 운영에서는 기체에 두 대를 싣죠. 아마 세 대 싣고 가라고 그러면 조종사들이 내가 이걸 파워를 할까 말까 심하게 고민할 거예요. 아마 CH-53이라도. 그렇죠. CH-47 치누크에 두 대를 달려면 당연히 계량은 해야 되고 엔진을 파워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CH-47F를 두 대, 12대를 들여오니까 네. 그걸로 하자. 근데 사실 그걸로도 현실적으로 한 대가 한계인 게 아마 두 대 실으면 항속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작전 방향이 엄청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럼 하물며 비젤도 그런데 네. 사실 그 대한민국 그 어떤 그 수뇌부랄지 연구진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건 비젤을 베이스로 하든지 아니면 비젤을 연구 대상으로 놓고 그거보다 신형 차량을 만들어보자. 그렇죠.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조금 더 컴팩트하고, 그렇죠. 컴팩트하고 네, 무게도 좀 나가야 되지 네. 않느냐. 지금, 너무 가볍죠. 예, 지금 얘기하던 게 모 매체에서는 지금 아예 현대로템이 이걸 라이센스 생산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까지 하는데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아 그리고 홍 편사님 그럼 회의적이라는 말씀은 그 자체가 회의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 그거보다도 네네. 일단 정말 확정적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보도는 너무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좀 발전해서 비젤을 그렇게 뭐 양산을 하던 비젤과 비슷한 장갑 차량을 양산을 해서 이사단에 배치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정사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의 한국군의 능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 독일이 여단급 공정 작전을 했는데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또 서독 그 구서독군은 동독으로 진입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서독 국내에서 어떤 방어를 위해서 친속 전개하는 부대를 전개할 예정이었는데 네. 거기에 쓸 대형 헬기인 CH-53G를 110대나 샀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치누크를 무려 그러니까 12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그래도 계획대로 그렇죠. 반도 안 돼요, 진짜. 그 독일이 샀던 CH-53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쉽게 얘기해서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장갑차를 전개하는 능력은 둘째치고 그러면은 그렇게 전개된 사단급 부대를 전개시킬 능력은 있는지 만약에 어차저차해서 전개 자체는 간신 성공했다 치면은 그 사단급 부대의 소요를 그 보급 소요를 지금 갖고 있는 헬기들로. 메꿔줄 수 있는지 수송기와 헬기로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개인적으로는 여단급을 최대한 서포트를 잘하는 걸로 목표로 삼아야지 무리하게 사단으로 하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 기자님 저도 아무래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비교 대상으로 뭐 미국 공수부대나 소련 공수부대를 보자면은 네. 역시 말했듯이 병력 투하 및 유지가 지금 항공전력으로 가능할까? 사실 유지가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게 지금 게다가 지금 비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비젤의 개념은 사실 지금 우리의 그 공수
공정사단이나 그 공정부대 개념이 적진 가운데 투하돼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젤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원래. 네, 맞아요. 비젤은 어디까지나 서독 그 영내에서 맞습니다. 긴급전개용이었고 네. 핵심을 찌르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소한 적이 왔을 때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있는 상태에서 싸웠는데 네. 문제는 지금 공정사단은 처음부터 그냥 적진 한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네. 뭐 독일과 비교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물론 이제 그 우리 홍피 전장님은 다른 견해에서 독일이나 또는 이 기자님은 이제 러시아군까지 러시아 공수사단까지 포함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그들 나라의 전장 환경과 우리의 전장은 너무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1대1 비교는 어렵고요. 그렇게 그러면 뭐 독일이 뭐 120대, 110대의 대형 수송 헬기로 운영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규모 가져야 된다. 꼭 이렇게 할 치환하기는 좀 어렵죠. 절대 없겠죠. 하지만 그거에 기본적으로 헬기 전력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건 크게 부족한 건 맞습니다. 지금 저도 100% 동감하고요. 솔직히 여단급 작전을 감안해도 넉넉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치누크 있는 거 뭐 대수를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병력 가지고 그거 다 투입한다고도 항작사가 쉽지 않죠. 게다가 또 문제가 어렵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고도 방공은 밀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도 네. 한번 결론을 맺고 가죠 네. 우리들끼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젤은 맞지 않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근데 홍 피디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이 기자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 차라리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그냥 미군 특수부대들 쓰는 거, 그 ATV 골프카트 같은 거 있거든요. 네. ATV나 아니면은 그 한 네 명 정도 탈 수 있는 그 소형 차량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구입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저도 예. 그거에 동감합니다. 물론 방어력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젤도 뭐 그 상황에서는 예. 당연하죠. 큰 도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비젤이 그 조그만 중기관총 어느 정도 되는 중기관총에 다 뚫리거든요. 아니요, 예. 이거는 7.62mm 철갑탄으로도 뚫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런 무기 같은 거나 뭐 토미사를 싣고 나를 수 있는 웨폰 캐리어 정도가 당연합니다.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조금 더 아예 가볍고 그 대신 방어력은 형편이 없지만 신속한 기동력으로 네.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대안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방어력은 정말 승무원 측면에 뭐 케블러판 넣는 정도 그렇습니다. 최소한만 확보하고 그 나머지는 정말 기동력과 수송력으로 정말 승부를 보는 걸로 미국 특수부대가 그런 차량을 지금 투입 하고 뭐 실전에도 써보고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시키고 예, 있죠. 예, 우리가 밀덕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같은 의견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렇죠. 경우도 네. 또 있네요. 이건 강력하게 한번 그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에 한번 의견을 내고 싶네요. 예. 그 아까 그 홍 부장님 잠깐 대공방어 쪽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이어주시죠. 이게 비젤하고는 또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말씀하시죠. 문제가 구서독군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서독 영내이기 때문에 네. 투입 지점까지 가는 동안 대공포나 대공미사일을 맞을 확률은 매우 낮았어요. 네, 네. 어쨌든 아군 지배지역 위를 날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공정작전은 처음부터 적진 상공을 뚫고 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마을 단위로도 막 고사총으로 지금 촘촘히 무장이 돼 있어서 이게 문제가 여군들이 아무리... 쏘는 고사총에 그렇죠, 그렇죠. 그냥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레이더를 피해서 정오로 날아간다 쳐도 육안으로 보고 쏘는 거에는 피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최소한 몇 번은 육안으로 14.5mm 고사총이 기다리는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30mm급도 날라오면은 그냥 그렇죠. 맞고 떨어지는 거죠. 치누크는 14.5mm만 맞아도 취약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전 항공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특수항공단을 항작사에서 이번에 그 창설을 한 예하로 또 창설을 한 이유가 네. 이런 그 우리 그 전통의 특수부대 공수 특전 여단의 각 그 유사시 떨어지는 그 지역으로 공수를 하는 것도 그렇죠. 주요 목표지만 요 그 이사단의 어떤 그 작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부족한 거죠. 너무나 특수전을 하기에는 예.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면 결국 야간 침투밖에 대안이 없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 게 수리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군에서 추가 도입을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네. 추가 도입을 하고 싶어하는 네, 네. CH-47F형 네. 12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요량이 네, 네.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에 의존한다면은 더더욱 정말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의 신속 대응 여단이 이제 두 개 여단이 있는데 두 개 여단 내에 비젤을 정말 무늬만 비젤이라고 할까요? 비젤 2. 예, 비젤 2가 나온 지도 꽤 됐죠. 비젤 2가 20년 넘었죠, 지금. 예, 94년인가? 네, 그때 예, 나와서 지금 실전 배치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운영이 됐고 지금 상당 규모 비젤 부대의 비젤 장비를 그 거의 퇴역을 시켰어요. 아무래도 한계를 많이 느껴요. 네. 사실 요새 독일 국방부가 그렇죠. 지금 많이 좀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네. 네. 심지어 CH-53도 그 계속 그 개량을 하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개량 단계에서 그치고 지금은 이제 CH-53K를 네.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운영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 홍 필장님 말씀드려도 처음 도입을 110대 이상 도입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기체는 20여 대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예.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네. 레오파드 전차 가동률도 그렇고 참 네. 이 모든 게 물론 그 군 규모와 국방비 예산도 확 줄이고 독일이 어떤 그런 국방 전략을 달리 가져가서 그렇죠. 생긴 하나의 그 부수적인 것도 되지만 비젤의 어떤 취약성 내지는 취약성도 있죠. 이젠 필요가 없는 사실 독일이 90년대에 비젤을 운영한 게 공중 강습 작전이 아니라 해외 네. 파병밖에 없었어요. 네. 그 할 일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네. 네. 그리고 해외 파병을 설사 한다 한들 비젤의 어떤 방어력 갖고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네. 진짜. 그리고 자국 그 기갑 보병들, 그러니까 네. 기계화 보병들을 사지로 모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는 그걸 추정한다. 물론 전 세계의 그런 공수 사단의 기갑력을 조사해 보면 별거 없어요. 네. 없죠. 아까 얘기들은 BMD하고 비젤인데 사실은 한 20년 전 같으면 쉐리단들이 오자는 얘기 나올 뻔했어요, 진짜. 쉐리단 20년 전 같으면 어디까지나. 네. 쉐리단은 실을 수송기가 없어서 아마 C130에 실으면 돼. 130에는 좀 한 대를 못 실을 수도 있어요. 한 대 C130에 싣긴 해요. 싣기는 하는데 뭐 하긴 안 싣는 일만 못 하다. 사실 C130에 그래도 기갑 장비를 싣는다는 네. FM 교범이 있질 않더라고요. 있질 않죠. 네. 왜냐면 그 정도급 되려면 전략수송기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BMD 사자는 말 나옵니다. 아 진짜 BMD 사자는 말 나올 수 예. 그럴까요? 아 실제로 지금 현대로템은 비젤을 네. 한화는 BMD 기반의 맞아요. 차량이다라는 네, 네, 네. 소문은 돕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 나무위키조차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지만 어쨌든 사실은 뭐 나무위키도 뭐 우리 같은 필진들이 만드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저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보고 네. 그러는데 하는 거니까. 문제는 이 비젤이 그만큼 취약성이 있어서 이 비젤을 들여온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도 차라리 뜨악하네요, 예. 사실 솔직히 쓰는 그 500kg 정도 때 그런 ATV 예. 우리 고속 차량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예. 여러 대 싣고 가서 기동력을 주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상 장비 방산 업체인 그 하나 디펜스나 그 현대 로템 모두 이걸 모를 리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체 설계 개발을 할 건데 어떤 참고 자료용으로 지금 그 비젤이나 예. BMD나 예.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 비젤이나 BMD를 그대로 라이센스 생산한다든가 그건 무리죠 그건 절대 반대고 그렇게 될 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이 기자님 대안을 참 저 잘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차라리 미군 특수부대처럼 네. 고기동 또 빠른 신속한 그 전개 이거를 그 특화한 웨폰 캐리어식 그렇죠 돼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 기관총 하나 정도 싣고 그렇습니다 뭐 그 화력 플랫폼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뭐 토우 미사일을 쏠 수 있거나 뭐 그런 네. 그 정도만 돼도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큰 그렇죠 네. 그리고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뭐 빠르게 그 기갑 부대들이 진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측면을 위해서 상륙사단이 그 상륙을 하면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그렇죠. 공정사단을 개념화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윈터스 대회 말대로 우리는 공수부대고 포위당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밴드 오브 브러더스의 명대사죠. 그렇죠. 이틀 안에 그 교두보까지 그 공정부대가 확보한 교두보까지 이틀 안에
타 부대가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면 투입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맥시멈 3일. 맞습니다. 뭐 어느 장갑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비젤도 역시 그 계열 차량들도 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생산됐고 개발됐는데 특히 비젤 2 같은 경우는 방공 뭐 이런 임무, 지휘 이런 임무까지 맡다 그렇죠. 보니까 지휘 차량, 네. 방공 차량이 있죠. 뭐 토미사일 달린 차량도 있고 네. 뭐 의무 차량 비슷한 것도 하나 있어요. 의무 차량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비젤 1에서 봤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계열 차량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이상 그 비젤을 지금 다뤄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족제비입니다. 어찌됐든 족제비든 뭐든 족제비든 수제비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패널들의 그 결론이 거의 비슷했어요. 예, 네, 참 이러기도 힘든데. 이렇게 힘들었나요 우리가? 아, 힘든 것까지는 아니면 막 생각보다 그렇죠. 이렇게 딱 맞은 예, 경우가 예, 많지는 않죠. 워낙 예한 결론이. 예, 예. 워낙 그 밀리 분야에는 그 생각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고 네.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든 의견들이 나오는 게 밀덕의 하나의 그 방향성도 됐지만 그렇죠. 밀덕의 미덕입니다. 네, 이처럼 또 한 가지 거의 그 통일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 우리나라 그 국방의 하나의 그 밑거름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상 비젤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밀리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잘 알고 있던 차량이죠. 80년대와 90년대 비젤 1, 비젤 2 해가지고 대량 생산됐던 너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좋은 영상 많으니까 많습니다. 예, 기동하는 예. 그 영상들도 많고요. 하여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죠.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장갑 차량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사진도 많고 영상도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고요. 이상 2사단의 해체로 인해서 새로운 공정사단, 공중강습사단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새로 창설될 사단의 무기체계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장갑차량, 아주 초미니 장갑차량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네. 비젤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